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실패하고 싶지 않다면 타이밍을 잘 선택하라. 제가 오랜 세월 명리 연구를 해왔지만은 참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더라. 그걸 맞지 타이밍에 맞지 않으면은 힘들고 어렵더라. 제가 이걸 많이 비유했습니다. 어떤 걸 비유했냐면 농부가 한 겨울에 씨앗을 뿌리면은 그것을 아무리 수고와 노력을 해도 또 그만큼 노력한 거에 비해서 결실이 약하다. 제가 이런 그림을 좀 많이 그렸습니다.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농부가 여기서 밭에서 뭔가 씨앗을 뿌립니다. 계절은 겨울입니다. 겨울. 지금 같은 겨울인데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농부가 여기서 뭔가를 심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하니까 씨앗을 뿌리고 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추운데 씨앗을 뿌리면은 그것은 얼어 죽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분은 뭐냐면,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심습니다. 그러면, 이 씨앗 뿌리는 과정에서도 춥고 냉하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찔찔하게 되고, 거기에서 씨앗이 좋은 결실을 얻기가 힘들다. 왜? 기후 날씨에서 따라주질 않으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 정도 환경이라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다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하고, 또 저희가 사주에서 좀 좋지가 않다. 당신은 마치 한겨울 기운에 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상대방들은 반신반의합니다. 그래놓고 듣고 또 그냥 자기가 오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타이밍, 아, 지금 좋은 시기다. 이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봄철이에요. 봄철인데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그러면 아, 흐뭇하죠. 좋은 걸, 좋은 시기에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구나. 좋은 결과를 얻겠구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또 거기에 덕담도 할 수가 있겠죠. 타이밍이다. 자기들이 실패하는 것은 타이밍 싸움에서 진 것이다. 혹은 업종에서 자기와 전혀 맞지 않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그쪽에 투자를 하고 관여했기 때문에 실패한다. 저는 그러니까 업종이 중요하고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두 가지만큼은 사주 명리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 명리가 장점은 뭐냐?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할 수가 있다.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주도 지금 직장을 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다.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느냐? 과연 자기가 새로운 일을 나서서 새롭게 일을 해도 괜찮은가? 아니면 그대로 힘들지만 직장 생활하는 게 좋은 건가? 이렇게 질문한 상황입니다. 한번 여러분 앞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입니다. 태어난 날이 갑자예요. 을축, 태어난 것이 을축, 을축시입니다. 태어난 달은 신해예요, 신해. 그리고 태어난 연도는 임술, 이렇게 됩니다. 임술. 간목을 갖고 태어났다. 사주 원판을 보니까 이 밭이다. 비유해보자. 밭. 하나의 밭인데, 얘가 밭인데, 나무를 갖고 태어났는데 겨울철에 해월이다. 축시다. 한밤중이다. 와, 춥고 냉하고 온통 물기운 자체가 굉장히 갔죠. 많죠. 돌덩이, 돌덩이. 그게 이 간목 자체는 환경이 열악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간목은 일어선다. 왜 일어서느냐? 간목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흐름을 취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해월이라는 거죠. 해월. 간목의 축에는 힘이 약합니다. 내려도 뿌리가 힘이 약해요. 자도 물 위에 떠 있는 거니까 얘는 붕어. 물 위에 떠 있는 통나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얘는 술은 좀 따뜻하고 좋은데 너무 거리가 멀어요. 천간에는 내림에 구름이 끼어 있고 서리가 있고 물이 있죠. 그러니까 간목은 환경이 열악한데 유일하게 해는 간목이 장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장생한다는 거죠. 장생. 여기에 힘을 갖고 있다. 가장 중요한 태어난 달에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만 보면 얘는 간목은 조금 운세만 두르면은 재물을 취할 수 있는 사주다. 얼마든지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결실을 거둘 수는 나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나무를 보자. 얘의 간목을 보면 간목 자체는 간목은
힘이 있냐 없냐를 봐야 돼. 사주에서 힘이 있냐 없냐. 힘이 없으면 뭐든지 치다가 모릅니다. 말아요. 토를 가지고 예를 들면 토국수를 하면서 찌가 흙하면서 들어가면서 뿌리를 내리고 자갈밭이라도 뿌리를 내리고 들어와서 결실을 거두어줘야 하는데 얘가 힘이 약하면 뭐냐 들어와다가 말아요. 입구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럴 때는 힘이 약하면 풀만도 못하다는 거지요. 왜? 차라리 을목이 더 나아요. 힘이 없을 때는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 잘하긴 잘하지만은 뭔가 하지만 세상살이가 신통치 않게 가는 거죠. 힘이 약할 때는. 그런데 해월이라는 거죠. 기회만 줘라. 열심히 하겠다. 이걸 얘기해. 한 번만 기회를 줘라. 운세만 운만 돌아와라. 나는 열심히 한번 헤딩하고 나가겠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다. 중요한 달에서 수생목을 해주니까. 그런데 얘를 또 다르게 물상 넣으면 겨울철이죠. 겨울철이고 한밤중이고 물기운이 많아요. 그러니까 갑목 자체는 떨고 있죠. 아 떨고 춥다. 그런데 얘 하나가 술 속에 있는 정화가 있다는 거죠. 무토가 있고. 그러니까 얘한테 의존해야 하는데 얘는 너무 거리에 멀어요. 멀어도 뭐냐. 내가 언젠가는 도와줄게. 언젠가는 오겠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얘한테 의존했는데 이 얘는 너무 멀리 떨어지니까 이 축한테 의존하려고 하는데 이 축은 너무 추워요. 추우니까 미안해하죠. 내가 너한테 도와줘야하는데 늘 못 도와주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근데 이놈이 뭐냐 옆에 있는 자축하고 해서 야씨 그러지 말고 나하고 놀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놈이 우유부단해요. 아주 우유부단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을 한번 좀 두드려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누가 두드려 까느냐. 얘를 두드려 깔 수 있는 것은 술과 미지어 술입니다. 얘가 들어와서 얘를 까줘야 돼요. 야 이놈아 그러지 말고 얘 좀 도와줘야지. 네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얘는 어떻게 해. 너를 의존하고 있는데 너를 그래도 믿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죠. 정신 못 차니까 얘가 와서 까주죠. 미가 들어서 충미충을 때려요. 충미충을 뗄 때 얘가 깨닫죠. 하, 정말 미안했다 하고 그리고 얘가 얘를 통해서 변화를 시키죠. 변화를 시키니까 얘가 이제 얘하고 연애를 하면서 소출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목 자체는 이게 미가 들어오면 운세가 펴요.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변화를 하죠. 야 얘를 돕자. 우리가 멀리 떨어지면 돕자 하죠. 얘를 거래를 뭔가 해봐라 하면 내가 돈을 주겠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얘는 뭐냐 장사를 해봐라 이걸 이야기해주고 이건 거래예요. 거래. 손님들과의 거래. 얘는 뭐냐 가게 터예요. 아 그러면 미가 들어오면 장사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얘가 언제 들어오냐는 문제. 이것이 바로 타이밍이랍니다. 타이밍. 중미충이니까 나쁜 거 아니냐. 그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이제 이게 좋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얘가 들어오면서 축술 형사를 하니까 나쁜 거 아니냐. 아니다. 괜찮다. 이걸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놈들이 워낙 이 자체들이 얘네들이 강하니까 적당하게 오면 얘들한테 깨져요. 얘네들이 거대한 세력인데 얘네들이 한두 명이 와서 중과무적이죠. 수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들어올 때 힘을 잡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언제 들어옵니까? 술이 언제 들어옵니까? 미가 언제 들어옵니까?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뭐냐? 경술, 기우, 무신, 정미, 병호 이렇게 나갑니다. 10, 20, 30, 40, 50. 40에서 정미대운이 들어와요. 이런 사주가요. 지금 40세입니다. 40세. 40세인데 딱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정미대운 딱 들어온가 동시에 이 현재 여기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정미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하는 것이죠. 자, 정미 따뜻하죠. 미가 정 자체가 들어온 정임 합을 갖고 얘를 야, 너 이제 그만하라 하고 묶어놓죠. 미가 들어오면서 충미충을 때리고 술미 형사를 하면서 야 우리가 한번 돕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냥 보면은 얘가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얘 갑목에게는 완전히 돈덩어리입니다. 돈덩어리. 창업하세요 하죠. 창업하고 돈덩어리가 이걸 거래운이 좋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게 타이밍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인생에서 쓴 것을 띄워라. 지금 40세예요. 정미대운에서 이 사주는 앞으로 49세까지 그냥 빵빵하게 치고 나가라. 전쟁 나도 이 사주는 돈을 버니까 치고 나가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어떤 쪽으로 이제 직업이겠죠. 타이밍에선 좋다 이 말이에요. 타이밍. 어떤 분야를 하냐는 거예요. 감옥 자체는 힘이 있으면 얘를 파고 들어간다면 파고 들어가서 여기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장사 사업을 해도 괜찮다. 자기만의 샵을 가질 수 있다. 가게를 가져도 좋고 아니면 창업해서 어떤 일을 해도 괜찮고 토에 관계된 것은 다 괜찮아요. 공인중개사는 괜찮고 부동산 경매 이런 것도 다 한번 해볼 만한 기운을 갖고 있다. 이걸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주에서는 타이밍과 직업에서 이것만 잘 맞으면 괜찮다. 이 사주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큰 돈 벌고 싶고 또 돈을 벌고 싶으면 뭐냐? 타이밍을 노려라. 타이밍을 잡아. 업종을 잘 선택하라. 이걸 갖고 간복 자체에서는 경금과 정화가 예를 들면 얘가 예를 들면 진신인데 이거 중요하죠. 이것이 들어올 때는 뭐냐? 삶 자체가 좀 순탄하게 좀 풀린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이것이 잘 형성될 때는 그럴 때는 뭐냐? 회장 아니면 장관 일을 이야기해주는 것이고 경금 자체가 없어도 이 간복 자체가 정화가 들어오고 이 사주 구성으로 이렇게 볼 때면 뭐냐? 돈은 번다는 거지요. 큰 명예는 못 얻어도 경금 자체가 안 와서 명예는 못 얻어도 돈은 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뭐냐? 내가 명예를 취하고자 할 때는 있든 그런데 감투 쓰려고 하지 말아라. 안 된다. 감투는 안 된다. 그러나 그냥 돈은 버니까 돈만 땡기자. 그러면 이런 사주가 국회의원 출마한다. 안 된다. 출마하지 마시라. 그러나 돈만 벌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겠죠. 언제 들어올 때는 그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간목 자체가 이렇게 추워요. 내게 신축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신축년이니까 얘가 축구 얼어 있는데 신축이 들어오니까 완전 또 춥죠. 그런데 축이 들어오면서 뭐냐 변화를 취하죠. 변화. 이제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도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하자 이렇게 보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그렇지. 왜 축이 들어오면서 이 사주가 변화가 일어나고 왜 운세가 오히려 이 간목 자체가 오히려 올해 예를 들면 생각지 않은 큰 돈을 벌거나 아니면 퇴직금이라도 받든 어쨌든 주머니 속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뭐냐. 조금 춥지만은 내 주머니에 현실적으로 돈은 들어오는 시기다요. 어려움이 있어도 거래상으로 올 신축년 안에는 좀 힘들지만 그러나 올 11월 내년으로 이민년 들어가면 이 사주는 만세 만세 하고 나간다는 거죠. 왔다. 내 운세 왔다. 한번 가보자 이걸 내리고 가즈아가 되는 거죠. 가즈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사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40대가 오지 않았어요. 이제 40이에요. 정미가 40에서 49세 사이에 이렇게 운세의 흐름을 내가 이때 이렇게 들어온다. 이게 하나의 일기 예보예요. 일기 예보. 이 기운, 이 텃밭에 이것이 들어온다는 거지. 이게 뭐냐? 한번 꽃 피는 시절 주겠다. 이걸 이런 때 이 사주에서는 크게 성공할 수 있다. 크게 벌 수 있느냐 아니면 작게 가느냐. 이 사람이 간목 자체는 해월이 있으면 뭐냐 기회만 주어져라 크게도 한번 하겠다 이렇게 배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태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돈 벌고 싶은 분은 타이밍이다. 타이밍이 왔을 때 잡고 그 다음에 그때는 제대로 치고 나가라. 괜히 운세가 아닐 때 농부 겨울철에 아무 때나 씨앗 뿌리고 왜 안 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타이밍에 맞춰서 그 전까지 칼을 갈고 있다가 정말 인생에서 좋은 시기가 왔을 때 마음껏 치고 가는 것. 그때 정말 운이 들어왔을 때 배포 있게 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한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템, 타이밍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